보기만 해도 콜레스테롤 쌓일 것 같은 기름진 고기, 이번엔 고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에 든 동물성 단백질이 빈혈의 특효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빈혈에요? 빈혈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한 가족을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빈혈을 앓고 있는 주인공은 이제 막 14개월이 된 호성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빈혈이에요? 6개월쯤 됐을 때 빈혈 검사도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하게 됐는데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생후 6개월 되던 때 철분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잠을 푹 못 잔다든가 이유식을 정말 좋아해서 먹기보다는 억지로 먹여서 먹는 정도?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비단 호성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영유아 빈혈. 다행히 호성이 어머니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철분제를 먹여봤는데 철분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음식으로 대체했어요. 아이 빈혈 잡는 특별한 노하우, 요 냉장고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고기의 정체가 뭘까요? 소고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빈혈 때문에 고기를 꼭 먹어야 돼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고 있어요. 특히 지방이 적고 철분이 많은 우둔살 부위를 쓴대요. 소고기 덮밥부터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까지 또 쫀득한 떡갈비도 맛있겠는데요. 종류 참 다양하네요. 소고기를 관리한 호성이의 빈혈,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체열을 통한 몸속 철분도 검사. 결과는요? 적혈구 수치 상승, 눈으로 확인되네요. 소고기는 다른 음식보다 철분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통해서 철분을 흡수했을 때보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기 먹고 튼튼해진 호성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빈혈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우리 여성들의 빈혈입니다. 여성 빈혈 환자가 남성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되는데요. 어휴. 성인 여성 빈혈 역시 먹을거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자, 딱 봐도 고기는 고기인데 얼마나 특별한 고기일지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고기 맛이 다 똑같지 않을까? 나도 담백하고 제가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기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빈혈에지 좋답니다. 과연 빈혈에 효과적이라는 이 고기의 정체 궁금하시죠? 예. 무슨 고기일까요? 사슴고기. 아, 그래요? 사슴고기라고 합니다. 유난히 붉은색을 띠는 사슴고기. 다른 육류보다 콜레스테롤은 낮고 맛까지도 훨씬 좋다고 하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육회로도 먹는군요. 여자들 빈혈이 많은데 빈혈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담백해요. 이렇게 음식으로 먹으니까 철분 흡수도 잘 되고 몸에도 좋고 이 속도 엄청 편하고 너무 좋아요. 사슴고기가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그 지방 함량이 훨씬 적고요. 단백질 함량이 훨씬 많으면서 철분이 돼지고기보다 무려 3배, 쇠고기보다 무려 1.5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게다가 다른 육류보다 철분의 체내 흡수율도 높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도 이미 사슴고기의 효능이 알려져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해외통신원 김은배입니다. 이 근처에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명한 식당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사슴고기를 과연 어떻게 요리할까요? 저희한테는 생소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얇게 썬 사슴고기 위해 버섯과 허브로 풍미를 돋아주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맛이 참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예. 한입 가득 그 풍부한 맛이 입안을 채워준다는데요. Wow, it tastes beautiful. How well they prepared here. Venison is extremely good for your health, as everyone knows, and I try and eat venison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빈혈 잡는 고기, 제대로 알고 먹으면 맛과 영양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Yeah.